생각 있는데 사실 보통 쇼핑을 그라시아 거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신다고요? 디아고날. 디아고날이 관광이 훨씬 없어요. 없고 우선 그래서 뭐 종류가 좀 훨씬 많고 그리고 가게들도 다 훨씬 커서 일단 굽히지 않으니까. 맞아, 그러 가봅시다. 지금 디아고날길에 왔어요. 디아고날길 타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진짜 그냥. 이제 어제 6일이 디아 데 레이에스였고 그 다음날 7일부터 바르셀로나 전체가 세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레바이시스 어제 일요일인데도 가게를 다 열었더라고요. 세일 첫 주에는 일요일날 문 열어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레바이시스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뼈과 관계 있으시면. 자, 가격을 보면은 이거 19유로. 왜냐면 내가 사고 싶으니까 여기 떼버려야 돼.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20유로. 20유로. 이것도 325에서 바로 50. 진짜 다 이때는 다 50% 팍팍하니까. 그래서 평소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일 하는 건 아니고. 기다려야 그렇지. 돼. 드디어 여기 정말 사람이 없군요. 정말 사람이 없네요. 망고가 네 가지가 있어. 망고 키즈, 망고맨, 그리고 그냥 망고, 망고 여자, 그리고 망고 비올레타가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사이즈 여자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 소품샵입니다. 너무 귀엽다, 제가. 뭐해? 너무 귀여워. 따란. 찍은 줄 알았는데. 다 있어. Meat lovers. 뭐 시푸드 러버. 너무 귀엽다.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이거 이 모양이야. 계산하러 왔는데 이런 게 있어. 너무 귀여워. 24.95에서 19.